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A.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예진입니다. 또 오늘이 됐어요. 네. 예진 씨, 지난 쉬는 날에 뭐 하셨어요? 뭐 저는 친구랑 바람도 쐬러 갔다 오고 또 뭐 집에서 영화도 보고요. 여러 가지를 했죠. 아니 어디서 예진 씨를 봤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죄송해야겠다. 아, 장난이고요. 아, 저는 그 우연히 집 정리를 하다가 네. 이 초등학교 때 썼던 그 일기장을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일기장에 타임캡슐을 이제 묻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타임캡슐을 찾으셨어요? 찾아야 되는데 네. 사실 그때 그 초등학교가 좀 뭔가 이게 건물이 새로 들어서면서 그 자리가 사라졌더라고요. 아, 결국에는 뭐야. 다시 타임캡슐을 열어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뭘 묻어놨는지 너무 궁금한데. 하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타임캡슐을 찾지 않고서도 과거를 소환할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보시죠.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불령사를 조직해 중국에서 무장 독립활동을 했던 독립운동가 박열. 1902년 3월 12일은 독립운동가 박열이 태어난 날인데요. 경북 문경시 광산촌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일제의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고통받는 조선인을 보고 자랍니다. 자, 그런데 불령사라는 조직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이 일본은 독립운동을 하는 조선인을 불령선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독립운동가 박열은 일제에 저항하듯이 불령사라는 항일운동단체를 조직한 거죠. 그리고 아내 가네코 후미코를 주축으로 한인 14명과 일본인 5명 등이 활동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독립운동 비밀결사단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박열은 학교에 다니면서 조선인 교사에게서 민족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민족 독립운동의 의지를 불태우며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요.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무장투쟁을 계획합니다. 야, 우리나라에서도 하기 힘든 독립운동을 일본까지 가서 이제 할 생각을 하셨는데 정말 대단한 결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박열 선생님은 정말 불사조 같은 분이셨어요. 독립에 대한 열망이 활활 타올랐고 또 무장투쟁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도 철저하게 세우셨다고 합니다. 1923년 9월, 박열은 일본 황태자 결혼식 날 일본 간부들을 상대로 폭탄 투척의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거사를 앞두고 박열은 일본 경찰에게 구속되는데요. 그는 그렇게 22년 2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그 계획에 그친 상황인데 22년 2개월이라는 이 형량이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이게 박열 선생님이 잡혀간 그때 그 당시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뭐 혼란스러웠던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본이 조선인과 중국인 6천 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작 그 민심을 잠재우려고 죄 없는 6천 명의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학살을 박열 선생님이 만든 불령사에게 뒤집어 씌우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박열 선생님은 오히려 더 당당하셨어요. 재판을 통해서 일제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전 국민이 각성할 수 있도록 계획했거든요. 야, 재판장! 우리는 니 구타이와 안타라가 스키카테니 호물에루 소세지! 우리는 세세루와 화이트라 이따로 그렇게 그는 불굴의 독립의지와 민족정신을 표출하며 22년을 버틴 후 1945년 10월 석방됩니다. 그리고 1948년 서울로 돌아오는데요. 박열은 1950년 6.25 전쟁 이후 북한에서 머물며 제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에서 활동하다가 1974년 1월 17일 평양에서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993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은 핵무기 비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그리고 핵 비보유국이 다른 나라에서 핵무기를 받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인데요. 1970년에 발효된 후에 40년 가까이 지구상에서 핵무기 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 이 핵은 정말 폭발 자체도 위험하지만 맞아요. 그 폭발한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후유증들도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쓰지 말자라는 조약을 만든 건데 하지만 이 조약이 도입될 당시에는 나라 간에 좀 반발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자체가 태생적으로 핵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불평등 조약이다. 또 미국 등 강대국에 휘둘리고 있다는 불만 때문에 나라 간 분쟁이 조금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1993년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중앙인민위원회 제9기 7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제는 한국과 미국 양측의 팀 스피릿의 지속된 훈련,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로 인한 불편한 상황 지속 등으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문제를 선정했고 토의했는데요. 북한은 탈퇴를 결정한 후 이 결정은 사회주의에 대한 마땅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만큼 일방적으로 임시 정지시켜 놓았던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으로부터의 탈퇴 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아, 북한이 결정한 사안들이 바로 적용이 됐나요? 아, 그건 아니었어요. 북한이 이 성명을 내고 두 달 뒤인 5월 10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그로부터 2개월 뒤에 미국이 고위급 회담을 가지고 NPT 탈퇴 중지와 핵사찰 협의 재개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1993년 11월 11일 핵 문제 일괄 타결을 주장하는 등 이후 핵사찰 수용과 불가를 거듭했는데요. 1994년 2월 15일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전격 수용했고 3월에 2주간의 핵사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방사화학실험실의 사찰은 거부, 핵연료봉의 독자교체 등으로 북한의 핵 문제는 계속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3월 12일에는 1965년 한미기관차 도입 차관협정, 1966년 인도 식량폭동 발생, 1990년 강호동의 제18대 천하장사의 최연소 등극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과거 뉴스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오늘의 뉴스로 만나요! 만나요. 안녕!